우주위기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신자들은 하늘들과 땅, 이 과거의 한 덩어리였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 후 나는 그들을 분리하였도다. 그리고 나는 물로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도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는가? 꾸란 구절과 빅뱅 현상의 뚜렷한 일치는 너무나 확연하다. 1400년 전 아라비아 사막에 처음 나타난 책에 이렇게 풍부한 과학적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이 1925년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은 모든 은하계 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관한 관측 증거들을 제시했다. 우주의 팽창은 오늘날 이미 과학적 사실로 확립되었고 그것은 꾸란에서 언급한 우주 형성에 관해 내용 그대로이다. 그리고 하늘은 내가 그것을 힘으로써 세웠으며 진실로 나는 팽창시키는 자라. 호킹은 그의 저서 시간의 역사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20세기의 위대한 지적혁명 중의 하나라고 표현했다. 꾸란은 사람들이 망원경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주의 팽창을 언급했던 것이다. 3과학자들은 우주 속의 은하계가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천체의 물질들은 처음에는 가스 형태로 존재했었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거대한 가스 물질 또는 구름들이 은하계 형성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최초의 천체 물질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가스보다 연기라는 단어가 보다 적절하다. 다음에 꾸란 구절은 연기를 뜻하는 두칸이라는 단어로 이러한 우주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그 후 그분께서는 연기 상태인 하늘 위로 오르셨고 이러한 사실은 빅뱅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예언자 무함마드 시절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지식의 원천은 무엇인가? 사과거에는 감각이나 고통의 느낌이 오로지 두뇌에 의존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발견들로 확증된 사실은 고통의 수용기는 피부에 존재하며 그가 덮이는 사람, 이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화상을 입은 환자의 등 급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핀으로 콕콕 찌르는 방법이 사용된다. 만약 그 환자가 고통을 느낀다면 의사는 안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화상 입표 피만을 상하게 하는데 그쳤고다. 라서 고통 수용기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환자가 콕콕 찌르는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화상이야 죽이버 고통 수용기 역시 파괴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꾸란은 고통 수용기의 존재를 다음의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다. 진실로 나의 증표들을 부정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불 속에 들게 할 것이라. 그들의 피부가 다 타버릴 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피부를 주었으니 그들이 고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엄하신 분이시며 가장 현명하신 분이시라. 그러나 믿고 선행을 실천하는 자들, 나는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니 그 아래에는 강들이 흐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라.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의 해부학과장 태자센 교수는 고통 수용기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다. 처음에 그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1400년 전 꾸란의 언급을 믿을 수 없었다. 나중에 그는 번역된 꾸란을 구하여 해당 구절을 검증하였다. 태자센 교수는 꾸란 구절의 과학적 정확성에 깊이 감동받았으며 1985년 한 의학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선언을 하고 이슬람에 귀의하였다.